안녕하세요. 볼만찬 기자들입니다. 추석 연휴가 끝이 났습니다. 아유, 길어서 좋았는데 끝나니까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추석 연휴 기간에도 K리그 그리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가 이어졌죠. K리그 팬들 입장에서 지루할 틈 없는 시간 보냈는데요. 30라운드를 통해서 K리그 1 순위 싸움은 또다시 요동을 쳤습니다. 선두 바뀌었죠. 6강 싸움 변수 생겼죠. 최하위 바뀌었죠. 주중 아챔 진행에 여전히 뜨거운 무더위, 여기에 잔디 변수까지 겹치면서 이번 주말 펼쳐지는 31라운드는 더욱 예상할 수 없는 대혼돈의 장이 될 전망입니다. 볼만찬이 꼼꼼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경기입니다. 21일 오후 4시 30분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수앱과 김천의 경기입니다. 수앱 직전 전북전에서 올 시즌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0대6 대패를 당했죠. 전북전에 앞서서 손준호가 계약 해지되는 이 어수선한 분위기를 끝내 극복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사실 내용적으로는 아주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전반 초반 지동원의 완벽한 찬스가 들어갔더라면 경기의 향방이 바뀔 수도 있었을 수 있었겠지만 확실히 김은중 감독 이야기한 대로 결정력 그리고 힘 대결에서 전북에 밀렸습니다. 가뜩이나 스쿼드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손준호까지 이탈을 하면서 수협의 위기가 찾아온 모습이에요. 이승우 이적은 안대로선의 극대화로 해결을 했고 권경원의 이적은 손준호를 이용해서 해법을 찾았는데 그 중요한 축을 맡았던 손준호가 빠지면서 김은중 감독 또다시 새 판을 짜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냉정히 지금 잭슨, 최규백 개인 기량을 볼때 좋은 수비 조합은 아니거든요. 공격도 지금처럼 전문 스트라이커가 없는 상황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 어려운 경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버티는 수밖에 없다는 김은중 감독의 고백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일단 안병준 이번 경기 엔트리에는 포함될 수 있을 전망이고요. 수협은 남은 경기에서 빨리 승점을 얻어서 파이널 A행을 확정짓는 게 급선무로 보이고요. 4경기 무승이었던 김천 직전 라운드에서 인천을 2대0으로 잡고 파이널 A행을 확정 지었습니다. 김천으로 연고를 옮긴 후에 첫 번째 파이널 A행이었는데요. 사실 개막전에 이 강등 후보로 꼽혔던 현실을 감안하면 기대 이상의 성적표입니다. 여전히 우승의 가능성이 있는 만큼 김천 남은 경기도 총력전 펼칠 예정인데요. 김천은 이 박승욱 선수 부상 후에 수비 라인에 큰 폭의 변화가 좀 있었는데 박승욱이 이번 경기에 돌아올 공산이 크기 때문에 다시 박승욱, 김봉수 라인으로 중앙을 짜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김천이 오기가 전역한 후에 완전히 이제 확실한 골격을 잡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여전히 매경기 라인업의 변화폭이 상당히 큽니다. 물론 선수들의 이 전체적인 수준이 비슷하다는 뜻도 되기는 하지만 변화의 폭이 크다 보니까 경기력도 다소 좀 들쑥날쑥하거든요. 일단 현재 큰 부상자가 없는 상황에 파이널 A행도 확정을 지었잖아요. 다소 부담이 없는 상황이니까 정종용 감독의 구상대로 펼칠 수 있는 토대는 된것 같습니다. 일단 올 시즌 두 번의 맞대결은 1승 1패로 팽팽했습니다. 두 경기 모두 다섯 골씩 터진 다득점 경기였다는 점. 여기에 원정 팀들이 모두 승리를 거뒀다는 게좀 눈에 띄는 공통점인데요. 올해뿐만 아니더라도 두 팀은 만난 모든 경기에서 많은 골이 나왔습니다. 여섯 번의 맞대결 그 골수 합쳐보니까 23골이나 나왔더라고요. 양 팀의 수비력이 썩 좋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날 역시 난타전이 좀 예상이 되는데요. 양팀 모두 최전방보다는 측면이 중요한 팀이, 이선이 중요한 팀이거든요. 수협에서 역시 에이스 안데르선을, 김천은 지난 경기에서 휴식을 취했던 이동경을 키플레이어로 꼽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경기는 오후 7시 대파에서 열리는 대구와 서울의 경기입니다. 승점 33점 11위 대구와 승점 46점 5위 서울의 맞대결인데요. 지난 라운드에선 대구가 제주를 꺾고 최하위에서 탈출했고 서울은 대전에 2대3으로 패하면서 무패 행진이 끊겼습니다. 대구 입장에선 잔류 싸움을 벌이는 팀이죠. 대전을 잡아준 서울이 고마웠을 것 같은데 이번엔 직접 상대하게 됩니다. 대구는 최근 4경기에서 3승, 4경기에서 10골을 몰아치는 살아난 공격력으로 반등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제주전 돌아보면 페널티 박스 외곽에서 때린 중거리 슛이 10개에 달했는데요. 평소 대구의 스타일과는 달리 최근에 부쩍 중거리 슈팅 비율이 높아진 모습입니다. 아마도 박창현 감독의 주문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기록을 보니까 19라운드부터 27라운드까지 9경기 연속 중거리 슛에 의한 득점이 없다가 최근 3경기에선 황재원이 포항, 그리고 세징야가 제주, 이렇게 두 골을 중거리 슛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고재현이 제주전을 통해서 11개월 만에 득점신물 깼다는 점, 그리고 여름 이적생이죠. 이탈로가 데뷔골을 넣었다는 점도 호재고요. 최근 4경기에서 전반 2골, 후반 8골, 후반전 득점 비율이 높다는 것은 집중력과
과도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센터백 박진영이 카드 징계를 씻고 돌아오고요. 박용희는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울은 대전전에서 3골을 헌납했죠. 이것은 서울이 이전 8경기에서 실점한 총 실점수와 같습니다. 서울이 패한 패턴이 초반에 실점을 내주면서 흔들렸다는 점에서 지난 7월 제주 원정 경기와 흡사했는데요. 이번 경기에선 지난 제주전 그리고 이번 대전전과 마찬가지로 강등권에 놓인 팀을 상대로 얼마나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쿼드상 호재가 있다면 3실점한 대전전에선 수비 축이죠. 야잔이 A매치 원정 여파로 휴식을 취했습니다. 엔트리엔 들었지만 출전하진 않았는데요. 최근에 부쩍 단단해진 서울 수비의 핵심이 야잔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었고요. 그런 야잔이 지금 정상 컨디션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기성용 외에는 주력 자원 중에 지금 부상자가 없고요. 무면허 킥보드 논란이 갑자기 일었죠. 링가드는 지금 법칙금으로 처리가 되어서 이 경기 출전에는 무리가 없을 전망입니다. 최근 맞대결에선 대구가 2승 2무 우위를 점하고 있고요. 최근 서울과의 홈경기에선 3경기 연속 패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이 최근 원정 3경기에서 인천, 포항, 전북 하나같이 까다로운 팀을 상대로 2승 1무 1실점 좋은 성적을 거둔 건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키플레이어는 대구 정치인 서울 야잔으로 하겠습니다. 정치인은 최근 4경기에서 3골 2도움 아주 놀라운 퍼포먼스를 보이는데 특히 박창현식 역습축구에서 최적화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요. 야자는 여름에 합류를 해서 직접 뛴 4경기에서 단 한 골만을 내줬습니다. 야자니 가세한 서울 골문을 대구가 어떻게 공략할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경기입니다. 22일 오후 4시 30분 포항 스틸라드에서 펼쳐지는 포항과 강원의 경기입니다. 위기의 두 팀이죠. 이번 경기 결과에 따라서 포항은 파이널 A행 그리고 강원은 우승 경쟁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반등을 위해서 반드시 잡아야 되는 경기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경기인데요. 포항은 최악의 위기입니다. 지난 광주 원정에서 1대2로 패하면서 충격의 리그 6연패에 빠졌습니다. 여기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 상하이 원정길에서 1대4 대패를 당하면서 충격파는 더욱 커진 모습인데요. 아챔 엘리트에서 그래도 나름 로테이션을 단행하긴 했지만 최근 좋지 않은 흐름이 이어진 데다가 어쨌든 일부 주전급 자원들까지 나섰기 때문에 체력적 부담까지 생겼다는 건 이 박태하 감독에게 상당히 큰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호재, 이동희 부상 공백이 큰 포항인데 지금 이들의 공백도 공백이지만 전체적으로 위기를 극복할 만한 힘 모멘텀 같은 게 보이지 않는다는 게 포항의 엄청난 고민이에요. 패배가 더 이어지면 이 파이널 B로도 추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기감은 상당합니다. 일단 수비가 안정감을 찾아야 돼요. 이전에도 실점이 뭐 적었던 것은 아니지만 최근 연패를 한 동안에 이 매경기 멀티 실점 무려 19골, 경기당 3골 이상을 실점 중이거든요. 하지만 이 전민강 파트너로 민상기 외에 지금 이렇다 할 카드가 없고 여기에 또 그동안 든든하게 골문을 지켰던 황인재도 부진하고요. 공격 쪽에서는 그나마 조르지가 아침에서 골맛을 보긴 했는데 일단 안재준이 리그에서 빨리 터져야 하는 게 포항의 숙제입니다. 강원은 지금 3경기 무승입니다. 직전 라운드에서 우승 레이스에서 가장 중요했던 울산 원정에서 0대2 완패를 당하면서 분위기가 가라앉았는데요. 물론 이 점유율과 슈팅수에서 우위를 보이는데 내용에서는 아주 나쁘진 않았지만 이 후반에 귀국한 지 하루밖에 안 되는 양민혁, 뭐 황문기 대표 자원들을 투입하면서 승부수를 띄웠지만 결국 결과를 잡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강원은 10일 가까이 휴식 후에 경기를 치르는 만큼 확실히 체력적 부분에서 우위를 보일 수 있는데 강원의 스타일이 굉장히 높은 에너지 레벨을 필요로 하잖아요. 그래서인지 긴 텀의 휴식 이후에 치른 경기 승률이 대단히 높거든요. 아마 이 부분에 강원이 크게 기대를 걸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민혁, 황문계, 강투지까지 대표 선수들도 정상 컨디션을 회복했고요. 지난 경기에서 복귀전을 치른 가브리엘과 김희석도 출전 시간을 늘릴 전망입니다. 일단 강원은 최근 3경기 무승 동안에 모두 두 골씩을 허용했는데 수비 라인에 대한 정비가 얼마나 됐는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일단 이기혁, 강투지, 김영빈, 황문기 완전체 포백이 재가동될 전망입니다.
일단 올 시즌 두 차례 맞대결에서 모두 포항이 승리를 했습니다. 모두 두 골차 승리였어요. 포항은 최근 11번의 강원과의 맞대결에서 7승 4무로 강했고요. 특히 홈에서는 2017년 9월 이후 7년째 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록상으로는 포항이 유리해 보이지만 최근 흐름이 정상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야 될 것 같아요. 포항에서는 위기 속 베테랑 신광훈의 역할이 중요해 보이고요. 강원에서는 측면에서 차이를 만들어줄 양민혁, 윤정환 감독도 강원 울산전 이후 이런 얘기를 했었죠. 양민혁 선수를 키플레이어로 꼽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같은 시각 광주 전용구장에서 열리는 광주와 제주전입니다. 아침은 광주 월드컵 그리고 K리그는 광주 전용구장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광주는 추석 연휴를 아주 기분 좋게 보냈죠. 아침 데뷔전에서 일본 요코하마를 상대로 7-3 무려 7골을 넣는 기록적인 대승을 따낸 겁니다. 지난 라운드에서 포항을 꺾으면서 6위 포항과의 승점차를 4점으로 좁혔다는 점까지 감안을 할 때 최근에 좋은 흐름을 탄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날 결과에 따라서 상스 마지노선인 포항과의 승점차가 1점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은 선수들에게 큰 동기부여가 될 수 있고요. 이날 결과에 따라서 7점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7점이면 하스가 일단 확정이 되는 거고 1점이면 상스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중 경기를 치렀지만 경기 간격이 5일이고 그래서 3일은 충분히 쉴 수 있고 또 이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챔스 변수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주는 이미 상승은 불가능의 영역이 됐고요. 남은 목표는 이제 안정적인 잔류에 맞춰졌습니다. 김학범 감독은 지난 대구전 0-4 충격적인 그런 패배를 당했는데요. 부족한 점을 채우는데 추석 연휴를 보냈을 것 같고요. 지난 대구전에서 교체로 부상 복귀전을 치른 임채민이 드디어 선발로 복귀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임채민이 마지막으로 선발 출전한 리그 경기가 6월 30일 광주 원정 경기입니다. 당시 광주가 가브리엘의 극장골로 2-1 승리를 했었는데 임채민은 그날의 복수를 꿈꾸고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맞대결에선 광주가 3연승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남태희는 가벼운 허벅지 통증 정도로 여겨졌는데 복귀가 점점 늦어지고 있어서 선수단 내부에서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고요. 호재가 있다면 헤이스가 두 경기 징계를 끝내고 돌아온다는 겁니다. 헤이스가 돌아오면 최근에는 어떤 의미에서 갈래고 해줘 이런 축구가 조금 보였었는데 그걸 조금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주는 좀 전에 제가 아침에서 경사를 맞이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 비보가 있습니다. 미드필더 박태준이 경기 도중 발목이 꺾이는 부상으로 교체가 됐죠. 길면 몇 주 시즌 아웃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는 점은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희가 지금 누적 경고로 빠지는데 이 자리는 허율 또는 백하로 메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허율은 허리 쪽 문제로 최근에 결장했는데 복귀각을 재고 있습니다. 키플레이어는 광주 아산이, 제주는 갈레고로 하겠습니다. 아산이는 아싸라고 했네요. 네, 아침 엘리트 최초의 해트트릭 선수로 등극을 했죠. 왼발 감차로 아주 그림 같은 골을 만들어냈는데요. 제주 골키퍼 김동준이 재계약 맺은 이후에 왜 그런지 몰라도 좀 불안한 모습을 자주 보이는데 이날도 아산이가 계속해서 김동준을 시험에 들게 할 것 같고요. 갈레고는 제주에서 아산이 역할을 하는 비슷한 유형의 선수인데 최근 뭐 골 그리고 제주 데뷔골은 아직 없지만 최근 두 경기 연속 유효슛이 3개씩 터뜨리고 있습니다. 일단 골문으로 가는 슛을 쏘면서 좀 골문을 위협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유효슛이 아니라 골이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오후 7시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대전과 전북의 경기입니다. 현재 K리그에서 가장 뜨거운 두 팀이 펼치는 단두대 매치입니다. 중위권 지니까 강등권 탈출이 걸린 물러설 수 없는 한판이죠. 물론 지면 다시 강등권입니다. 대전은 지난 라운드에서 서울을 3-2로 잡았습니다. 무려 20년 만에 거둔 서울 원정 승리였어요. 대전은 2연승 포함 최근 6경기에서 4승 2무라는 뜨거운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요. 결과도 결과지만 내용이 좋습니다. 강력한 전방 압박과 빠른 트랜지션을 앞세운 이 황새볼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전방에 마사제 로트볼 중심으로 김준범이 아래에서 잘해주고 있고요. 좌우에 빠른 윙어들 그리고 중앙에 밥신과 이순민이
자리매김하면서 확실히 내용에서 좋아졌습니다. 확실히 좀 모험적인 경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수비가 다소 불안하긴 하지만 최근 5경기 모두 멀티골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공격력이 좋습니다. 여기에 호재도 있습니다. 핵심 자원들이 복귀를 하는데요. 수비 쪽에서 안톤과 김문환이 돌아옵니다. 김문환의 공백으로 오른쪽에 좀 변칙적인 카드를 쓸 수밖에 없었는데 여기에 안톤까지 돌아오면서 정상 포백 가동이 가능해졌어요. 공격 쪽에는 또 구태기 출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대전의 플레이 형태를 보면은 마사가 워낙 많이 뛰기 때문에 풀타임을 소화하기 쉽지 않거든요. 구태기 이를 나눠가지고 경우 대전의 공격력이 훨씬 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뜨겁기는 전북도 마찬가지인데요. 전북은 지난 라운드 수협 원정에서 무려 6-0 대승을 거뒀습니다. 결과나 내용 모두 올 시즌 최고 경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좋았는데요. 소득도 많았는데 일단 이승우가 전북 이적 후 마수거리골에 성공했습니다. 사실 이승우가 팀이나 감독을 좀 타는 유형이라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 이날 활약을 보면은 김두영 감독이 확실히 이 쓰임새를 익힌 것 같았어요. 전병관도 복귀를 했고요. 전진훈도 이적 후 첫 골을 넣었습니다. 에르난데스 역시 복귀 후 힘을 받을 수 있는 득점에 성공을 했고요. 무엇보다 이날 무실점을 하면서 3경기 연속 클린시트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닭공도 닭공이지만 이 전북의 그간 힘이 수비였다는 걸 감안하면 확실히 수비라인을 고정시키고 밀어붙인 김두영 감독의 선택이 좀 맞아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전북은 주중 필리핀 아첨 원정을 떠났지만 확실히 선수단을 이완화해서 운영을 한 만큼 이번 경기에는 큰 체력적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체크를 해보니까 큰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티아고의 선발 여부 정도가 포인트지 지난 수협전과 비교해서 큰 라인업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 시즌 두 번의 맞대결 모두 비겼습니다. 범위를 넓혀도 최근 4경기 연속 무승부인데요. 그만큼 양 팀은 만나면 팽팽합니다. 대전이 전북을 만나면 특유의 압박 축구가 잘 통하는데 전북도 결과는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중요성을 감안하면 더욱 치열한 경기가 예상이 되고요. 대전에서는 올 시즌 전북전 2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기록 중인 김준범, 전북에서는 대전전 4경기에서 3골 1도움을 기록 중인 송민규를 키플레이어로 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같은 시각 인천 전용구장에서 열리는 인천과 울산전입니다. 인천은 최근 4경기에서 패패 승패, 지난 라운드에서 대, 전, 대가 모두 승리하고 인천은 김천에 패하면서 최하위로 떨어졌습니다. 이번에도 패하면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커졌을 것 같고요. 최영근 감독이 라커룸에서 과연 어떤 메시지를 던졌을지 궁금해집니다. 울산은 리그에서 3연승, 리그 3연패를 향한 좋은 흐름을 탔습니다. 이날 라운드 결과에 따라서 2위 강원과의 승점차가 최대 6점차까지 벌어질 수 있고요. 물론 다시 선두를 내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판곤 감독식 축구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인데 주중 가와사키와의 아챔 조별리그 1차전에선 뭐 김판곤 감독의 표현에 따르면 지지 않을 줄 알았다고 했지만 0-1로 아쉽게 패한 것은 팀 분위기에 조금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김판곤 감독 피셜, 울산은 K리그에서 가장 강한 스쿼드, 탄탄한 스쿼드를 갖춘 팀이죠.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 지난 강원전과 가와사키전 두 경기를 비교하면 모두 선발 출전한 선수는 라이트백 윤일록이 유일합니다. 울산 팬들 사이에선 윤일록 걱정이 점점 커지고 있더라고요. 네, 왜냐면 체력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지금 김판곤 축구에서는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고요. 경기 간격을 고려할 때는 이번 인천전에는 강원전과 비슷한 그러니까 아라비제와 루빅손을 양 측면에 세우는 라인업을 먼저 꺼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엄원상은 가벼운 부상으로 지난 가와사키전 엔트리에 빠졌는데요. 훈련에는 참가할 정도로 심한 부상은 아니라고 하니까 엔트리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고 다만 아타루가 가와사키전에서 가벼운 부상을 당해서 주말 출전이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인천은 지난 김천전에서 국대 다녀온 무고사 최우진 두 선수를 일단 벤치에서 출발을 시켰는데 지금 누굴 아낄 여유가 없습니다. 두 선수 모두 선발로 돌아올 것으로 보이고요. 데일브르치 송시우는 지금 복귀가 임박했지만 이 경기는 살짝 이른감이 있다고 합니다. 두 팀의 상성에는 의외의 상성이 존재하는데요. 최근 5번의 맞대결에서 인천이 2승 3무, 리그 기준입니다.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최근 3번의 맞대결에선 인천이 7골, 인천이 지금 경기당 한 골을 가당한 그런 득점력을 보이는데 신기할 정도로 울산을 만나면 많은 골을 넣고 있습니다. 그런 인천이 우려하는 점은
홈 성적입니다. 최근 홈 3연패고 5월 1일 전북전에 3대0으로 이긴 이후에 9경기 연속 홈 승리가 없습니다. 울산은 원정에서 4경기 연속 승리하지 못하다가 지난 광주전에서 승리하면서 원정 연속 무승을 끊었습니다. 키플레이어는 인천, 너무 뻔하지만 무고사, 울산 역시 뻔하지만 아라비제로 하겠습니다. 공격진에서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선수들이라서 골랐고요. 무고사는 14골로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고 아라비제는 3경기 2골, 네, 왼발 바코라는 별칭에 어울리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31라운드 프리뷰 해봤습니다. 이번 라운드도 대박 경기, 대박 관중, 무엇보다 좀 선선해지길 기원을 하면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